만화의 도시 부천과 판소리의 고장 남원. 이렇게 그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가진 곳을 문화도시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이 문화도시에 5년 동안 많게는 1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에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게 경기도가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선지 기자입니다. 20일 오늘 경기도와 오산시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선 오산시가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내년 문화도시 사업에 출사표를 냈는데요. 경기도는 조력자 역할로 오산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지 활동과 동시에 여러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성과를 기반으로 문화도시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다시 대표적인 문화도시가 될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또 노력해 가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역사나 문화예술, 교육 등그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사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지역 브랜드 개념. 오산시가 가진 교육도시 이미지를 문화예술 분야와 접목해 악기 교육과 문화 동아리 강좌 등 문화교육 채널을 더 특화할 방침입니다. 문화 창출을 위한 교육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지정받는 데큰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화도시로 정해지면 5년 동안 최대 100억 원의 국비는 물론 컨설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계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문체부는 심사를 거쳐 올해 전국 10개 지역에 예비 문화도시를 선정한 뒤 내년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